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램블 FX. 네. 지난주에 됐었는데, 오! 야, 이게, 플레이 램블 FX. 이거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스티커도. 아, 그리고 이렇게 시그니처 피크도 딱 들어와 있어요. 뭔가 엽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와우! 야, 와우! 짠. 짠짠. 와우! 굉장히 기계스러운 기계네요. 와우. 되게 헷갈릴 것 같죠? 자, 여러분, 저랑 함께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이게 총 진짜 아날로그인데 뭔가 디지털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되게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무게가 410g. 그쵸. 좀 미니 이펙터 두개 정도 모아놓은, 네, 그런 무게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자, 와, 이거 되게 궁금해요. 이거 되게 잘 쓰면 진짜 도움 많이 될것 같은, 네, 그런 이펙터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운드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기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복잡한 녀석처럼 보이는, 네, 그런 페달이 하나 왔는데요. 얘도 램블 FX사의 페달입니다. 잘 보면 다써 있긴 써 있어요. 네, 여기 다 기능, 그리고 친절하게 요즘 페달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 안 써져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 얘는 정말 친절하게 인풋, 아웃풋까지 써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설명 같은 것들이 많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하시라고. 네. 있는데, 그래도 헷갈리시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리뷰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 뭐,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노브들도 굉장히 많고, 그쵸? 오. 베이스, 미드, 게인. 이거 그냥 그냥 톤이에요, 오프닝 톤. 톤네. 톤이고, 게인하고 볼륨. 이건 다섯 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 왼쪽 좌우로 되어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어허. 상하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이것만 좀잘 활용을 하시면 이풋 스위치 이용해서 여러분들 셀렉트를 바꿔가면서 사운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운드를 먼저 들어 다른 거안 하고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 지금 팬더에 밴드 연결했고요. 앰프고요. 자 여기 바이패스라고 되어 있는 게온 오프 스위치입니다. 네. 드라이브 사운드만 보면은 부들부들한 게 좋네요. 굉장히 네. 자잘자잘거리죠. 좀 자잘자잘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이 토글 스위치는 톤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 톤에 관여하는 거는 이 노브들만 만 관여하는 예, 거네. 톤에 관여합니다. 자, 뭐 네, 볼륨 여과도 좋고요. 네. 게인 양도 다 했을 때 그냥 유지되는 그런 게인 양. 그리고 베이스 베이스. 효과가 좋네. 미드레인지. 트레블도 펀치력 있고요. 이런 사운드가 들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우리 마샬에 좀 물려 볼까요? 네. 좋다. 부들부들한 네, 느낌. 부들부들.
있고 지금 게인을 엄청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네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 토그 스위치들에 관한 거 잠깐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온오프 전원 LED예요. 그리고 얘는요 라이브 세팅했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 만질 수 있는 네. 지금 셀렉팅이 안 돼 있는 사운드의 라이브 그 세팅을 말하는 거고요. 네. 자, 1, 2, 3, 4 네 가지의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린 톤, 뭐 크런치 톤, 드라이브 톤까지 뭐 네 가지.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익스펜션 페달, 네. 익스프레션 페달 하면은 따로 여기에 꽂아서 네, 꽂아서 네. 익스프레션 페달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세팅값도 이걸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익스프레션 페달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에 블랭크로 걸로? 네, 있는 걸로 사용하시는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토글과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토글은요 두 가지 섹션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냐 메모리냐 메모리냐 아니면 메모리에서 1번이냐 2번이냐 네, 그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누르면 볼게요. 우선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걸로 보여드리면 토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누르면 1번 라이브 세팅. 1번 라이브 세팅. 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토글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1번으로 얘가 이제 옆으로 누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잖아요. 네. 2번으로 가서 2번으로 가면 3번, 2번, 3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두 가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세팅한 거에 앞뒤로만. 네.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3번, 4번이 되겠죠? 네. 4번, 3번. 4번은 생소리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사운드 두 개를 놔두고 그거를 이제 클린톤에다가 한 번씩만 밟으면, 밟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이클은요 1, 2, 3, 4 예. 이거는 라이브. 세팅 1번, 1번 3번 좋다. 이것도 괜찮아. 다시 라이브. 이거는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야. 1, 2, 3, 4, 1, 2, 3, 4, 1, 2, 3, 4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 다섯 개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채널을. 예, 라이브 1, 2, 3, 4.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맞춰놨다 쳐요. 볼륨 이 정도의 이 정도 예. 세팅을 그럼 여기에서 화끈하게 미드를 확 깎고 이렇게 갖고 이 소리로 볼륨 좀 줄일까? 예. 이 소리로 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예. 얘를요 왼쪽으로 홀드해서 눌러주면 깜빡깜빡거리죠. 1번에 들어갔다. 그 들어갔죠. 예. 예. 지금 이 여기에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그럼 쳐보세요. 네, 이 소리요. 해보세요. 이 소리로 세팅하죠. 예. 예. 그럼 됐다 하면 다시 홀드. 오케이. 그러면 1번에 우리 소리가 나온 거야. 이거 막 돌려도 돼요? 네, 이제 돌려도 돼. 볼륨만 되는구나. 아니요, 볼륨값 상관없이. 네. 볼륨값 상관없어요. 그렇구나. 그냥 1번에 된 거야, 지금. 라이브 세팅 때만 볼륨이 그렇죠, 그렇죠. 라이브 세팅 때만. 그러니까 볼륨값이든 뭐든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일본에는 그 볼륨값까지 세팅이 그대로 다 돼 있는 거니까. 이야 좋다. 되게 좋죠. 이 노브가 전체적으로 다 세팅이 돼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야. 네. 그래서 되게 그 조작 방법도 굉장히 멀티 이펙트랑은 또 다르게 굉장히 심플해요. 예. 네. 은근히 나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홀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그냥 메모리 기능과 똑같이 익스프레션 이것도 오른쪽으로 쭉 했다가 익스프레션 페달 이렇게 만지고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이거는 익스프레션 페달이 이제 알아서 되는 거예요. 홀드.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야, 이거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토글 사이클처럼 익스프레션 페달 뭐 리니어나 로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 값을 정해서 채널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되게 쉬워요 이거. 처음에 저도 보고 아 이거 또 어려운 거 왔구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다른 거 우리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좀 점잖게 점잖아.
좋다. 이 소리? 예. 그냥 뭉툭한 소리. 오케이, 예. 얘를 2번에 저장할 거잖아요. 예. 홀드하고 있어. 예. 깜빡깜빡. 예. 그러면 2번으로 간다. 아, 2번에. 아, 오. 한 번 더 하면은 3번에 저장할 거다. 예. 근데 우린 2번에 저장할 거잖아요. 예, 예. 2번에 해놓고 예. 이제 만졌어. 이렇게. 네, 됐어요. 예. 그 정도만. 네. 저장. 네, 해보세요. 저장.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 이 소리. 자, 저장할게요. 네. 찡. 어. 그리고 2번에 저장. 어, 1번은 아까 우리가 좀 어, 그래서 소리. 얘 완전 이렇게 돌려도 네. 이렇게 돌렸잖아요. 네, 지금. 아까 1번? 2번. 오. 오. 그럼 이거 1번, 2번만 쓰겠다, 네. 내가. 네. 그러면 토글로 해놓고, 1번에 해놓고, 토글로 해놓고. 네. 천재시네요. 어. 야, 어떻게 그걸 이렇게 조작법을 이렇게. 이거, 아니, 멀티보다 훨씬 쉬워요. 아,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직관적이면서. 그쵸. 또 잘 보면 다 써있어. 네네, 맞아요. 근데, 아, 이게 막. 써 있는 것도 하는 것보다 네, 무섭다가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홀드해서 이게 이 토글 스위치니까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멀티가 아닌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서킷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디지털은 이제 이거 저장 메모리 기능만 이제 그게 되어 있고 전체적인 회로나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예요. 하하 참. 저 진짜 잘 만들었죠. 이 사람들 참 웃긴 사람들이네요. 얘네가 자. 뭔가 고급지면서 간단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되게 딱 정형화돼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네. 전체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토글 스위치로 만들어내는 뭔가 셀렉팅 메모리 기능이라서 좀 더 악기 사용하는 유저로서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억 아닌가 생각이 야, 드네요. 사운드는 정말 노멀해요 전체적으로. 잘 만든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양도 좋고. 네, 드라이브도 짜잔짜잔해가지고 여러분들 묻히기에도 되게 좋고요. 네, 와, 되게 괜찮죠 이거. 가격대가요 339,000원이에요. 드라이브 한 3개 값 되네요. 네네네. 3, 서너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뭐 작은 미니 드라이브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거 3, 4개 값 정도, 네. 3개 값. 자,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자, 저는 시청자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irfield Circuitry 예. 이펙터 예. 및 마우드 예. 및 모드 얘한테 한 줄평을 달아주셨는데 오랜만에 윈스턴 저질님에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분 진짜 매주 달아주시거든요. 매일 달아 매일. 이분에게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으로 양질의 컴프, 양질의 딜레이라 생각하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네, 이때 소리가 되게 좋았죠. 네, 컴프와 딜레이. 네, 그래서 윈스턴 저질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드라이브 내비게이터. 오.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네네네네. 스타 느낌 그리고 그렇죠. 나의 메인 드라이브 소리 이런 거를 내가 셀렉팅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하나의 셀렉팅이 된다는 게. 뭐 딜레이나 공간계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있으면 뭐 멀티겠죠. 뭐 멀티겠죠. 그 드라이브계 멀티. 아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줄평 드라이브계 멀티. 멀티. 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점수를 줘야 되는데. 네. 아니야. 이게 33만. 좀 비싸. 점수 드리겠습니다.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대가 7.6, 7.5. 드라이브만 조금 강력했으면. 네. 게다가 익스프레션 그 페달도 좀 네. 같이 껴주든지 좀. 아 이게 따로 이제 이거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거 아까 설명 잘 안 드렸는데 예. 미디 단자가 있어요. 미디 데이터. 어 미디 데이터 이게 예. 따로 미디에서 빼서 쓰시면요 100가지의 메모리 기능이 있대요. 어. 그걸 따로 또 이제 메모리 기능하고 미디에서 또 뼈스파 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또 디지털이긴 한데. 아 그래도 뭐. 어. 저장 값이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속에 이거 이 서킷을 쓰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그 마블 소리를 만들어 넣은 사람도 있겠다 거기. 그럴 수도 있죠. 있겠죠. 진짜 이거 예. 톤 메이킹을 예. 잘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이걸로는. 왜냐면 이 드라이브 양, 이 서킷 자체가 좀 약해. 자, 7.0과 7.5 케이크 와인점 받으셨고요. 램블 FX의 키스매트. 네. 키스매치구나. 키스매트. 토글 스위치의 이 메모리 기능이 참 획기적인 예, 그런 기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램블 FX 하나가 더 있는데. 저것도 기대돼요. 네,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잘 써. 토글. 토글이 자잘 말 붙었는데. 아하, 토글로 뭔가 좀 변화를 밋밋할 것 같은 페달을 토글로 변화시키는 네, 좀 그런 획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램블 FX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